여기요? 네, 손님. 이거 너무 싱거워요. 그냥 아무런 맛이 안 나. 제가 맛을 한번 봐도 될까요?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네.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? 내가 맛이 없다고요. 어? 그러니까 이거 새로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환불해 주든가. 네, 해드릴 순 있는데요, 손님. 제 생각엔 손님이 좀 짜게 드시는 것 같은데. 어? 아니, 이게 어디 터진 주둥아리라고 나불나불대고 앉아있어? 양 매니저, 손님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? 죄송합니다.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? 그날이야? 점장님. 뭐?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왜 맨날 뭐만 잘못하면 그날 그날 하면서 제 죄 없는 자궁을 디스하세요? 뭐? 아니, 잘못은 제가 한 거지 제 자궁은 제가 없거든요. 딴 애들도 마찬가지고요. 양 매니저, 낮술 먹었어? 아니요, 안 먹었는데요. 그날도 끝났고요. 브레이크 타임도 끝나가는데 저 가서 좀 쉴게요. 매니저님, 왜 그러세요, 점장님한테? 그러다 잘리면 어쩌시려고. 괜찮아, 잘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둘 거니까. 네? 어, 혹시 어디 딴 데 가세요? 응, 조만간 이직하려고. 진짜로요? 진짜 어디로요? 현모양처로. 현모양처요? 아, 뭐 어디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옮기시게요? 아, 나 왔어요. 어머, 오셨어요, 여보. 주세요. 어? 아, 그게 뭐야, 이상해. 뭐가? 지금부터 연습해야지, 결혼하고 아는 척 하려면. 이거 다 뭐야? 아, 나 오늘 반차 쓰고 웨딩 박람회 갔다 왔어. 혼수랑 예식장이랑 스드메랑 할 거 엄청 많아, 엄청 많아. 앉아봐, 내가 설명해줄게. 들어와봐, 앉아봐. 어. 아! 우리 웨딩 마일리지 가입해야 돼. 웨딩 마일리지? 응! 혼수랑 예물이랑 다 하려면 큰돈 나가는데 가입해야지. 아, 근데 그거 예식장 계약서 있어야 만들어준다 그랬는데? 예식장? 그러려면 예식장부터 얼른 잡아야겠다, 그치? 괜찮은 데는 벌써 내년까지 다 차있을 거 아니야. 아이, 큰일이네, 이거. 내년? 뭐...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하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. 랑아, 무슨 내후년이야. 내후년에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.